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지금은 새벽 6시 21분. 이제 저희 있는 전주성으로 갑니다. 오늘 경기는 없지만 달리기 대회가 있어요. 달리기를 왜 이렇게 일찍부터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보통 달리기 할 때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가볼게요. 얼른 가야 돼. 제가 보기엔 이래 보여도 나름 마라톤 풀코스를 두 번이나 완주한 마라토너입니다. 42.195. 그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진짜 힘들거든요. 뛰다 보면 내가 이거 왜 신청해서 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뛰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중간에 걷기도 하고 하는데, 또 마라톤을 뛰다 보면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거에 또 힘을 입어갖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완주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국내 3대 마라톤이 있습니다. 동아마라톤, 춘천마라톤, 그리고 중앙일보, 지금은 JTBC 마라톤, 이렇게 세 개가 국내 3대 메이저 마라톤인데요. 여기서 저는 춘천마라톤 요 가운데 하나를 제외하고 두 가지를 뛰었어요. 어쨌든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러 가는 이 느낌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좀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근데 오늘은 대회는 아니고 다 같이 그룹별로 뛰는 행사이고요. 산이군. 전주에서 이렇게 일찍 깨 있는 거는 편집 끝나고. 안녕하세요. 미드필더예요. 감사합니다. 감격적인 순간. 오늘 목표 기록. 그냥 완주. 어제 늦게까지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코에서 맥주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으아, 떨린다. 여기 처음 돌아와봐요. 프라이드 오브 전북. 너무 멋있다. 선수 대기실 뒤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7시 8분인데 곧 오리엔테이션이 시작합니다. 저는 미드필더예요. 내가 미드필더를 선택한 이유? 바로 승호의 팬이기 때문이죠. 그냥 중간에서 뛰는 게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락커룸 구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수들의 유니폼으로 세팅이 돼 있대요. 우와, 대박, 대박 사건. 아, 승우의 자리는 여기구만. 진짜 대박이다. 저기에 물 이런 냉장고도 있다. 대박, 대박. 왜 이렇게 떨리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진짜 하찮다. 하찮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승호 선수 빨리 골 넣어서 댄스 보고 싶습니다. 세레모니. 세레모니. 아! 오늘의 달리기를 위해. 이제 못 뛴다 이제. 아, 항상 오늘의 정요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라운드를 나가보겠습니다. 너무 떨려. 내가 선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여기를 맨날 나가는 거구나. 신기하다. 우와, 난 저 공이 엄청 떨려. 지금 막 들고 나가서 뛰어야 될 것 같아. 와, 여기 뷰가 이런 느낌이구나. 선수들은 지금 여기 나와보니까 갑자기 좀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팬의 입장에서 경기력이 안 좋거나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쓴소리 할 수 있지만,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그냥 선수들을 응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울 것 같냐. 여러분, 이 현대자동차의 편안한 시트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죠? 근데 너무 편하다. 이런 구단이 있어? 진짜 이런 구단 없습니다. 와, 대박. 이거 어디까지 느껴지지?
너니까. 네. 오늘 함께 뛰어줄 우리 선수들 해철수 선수와 해철수 선수인데 딱 딱 가요. 선수도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잘 뛸 수 있겠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형이랑 같이 뛰던 시계 뭐였니? 너무 좋긴 했어. 이거 안 돼? 이 정도 페이스 무난하지? 이 정도 아직은 연속이다. 각을 들 거예요. 남겨 오셔야 돼요? 연습을 했더니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잘해봐! 내 심장의 색깔을 잊냐 허물도 다시 힘들어지고 있어. 그룹이 많이 줄었어.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아, 미안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거의 다 왔어요. 화이팅! 이제 외곽까지 다 뛰고 그라운드로 돌아갑니다. 힘들어, 맛있게 좀. 골다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무 메달은 처음이야. 중간에 약간 고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앞에 페이스 코치님이 엄청 잘해줘갖고 완주했어요. 그래도 걷지 않았어. 맨날 러닝크루랑 뛰거나 자기랑 그냥 둘이 뛰거나 하다가 이렇게 달리기 평소 안 하시는 분들이랑도 같이 뛰니까 에너지가 다들 안 뛰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뛰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진짜 오늘 되게 뿌듯했어. 공복을 사랑하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발도 맞추면서 뛰니까 너무 좋았고 저희 그룹에 최철순 선수가 같이 뛰었는데 그 아들분도 같이 뛰셨거든요. 엄청 자상하고 그 제일 오래된 전국의 선수이고 고참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평소에 어떻게 응원을 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지 좀 약간 그림이 그려진다? 그 아들분이 먼저 튀어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는 팀이야. 개인 플레이가 아니야. 이러는데 진짜 멋있었다. 최철순 선수. 정요. 저 전북 현대 유튜브 하고. 아, 그래요? 언제 나중에 한번 검색해주세요. 챙겨올게요. 감사합니다. 정요요? 네, 정요. 정요. 에브리케토 크리스피 닭가슴살 칩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제품 그린 바이브.
5kg 반죽. 원아. 시간 전에 들어왔네. 이곳에서 외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심장의 색깔은 그리. 완주했습니다.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전북현대 파이팅! 내 존재를 내 완주하면 완주한 메달을 계속 목에 걸고 다니거든요. 그날 집에 들어갈 때까지 걸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열린 이 이벤트에 참가비와 그리고 구단과 선수들의 후원금은 모두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전북지역의 산림복원을 위해 기부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좋은 이벤트 그리고 팬들의 마음도 즐거운 이벤트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뛰었어요. 아주 그린 바이브. 전주성에서 좋은 추억 한가득 안고 돌아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해피 그린데이.